북한 군까지 상대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이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의 대북 방송과 거의 유사한 방송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세 끼 식사 받을 수 있고 신선한 야채, 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양경 변호사.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광고까지 나오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정말 이른바 총알받이 용병으로 가서 자기네들하고 총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대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대방이 그쪽에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라고 하면서 따뜻한 숙소와 저렇게 고기 반찬까지 나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소부화에서 마치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게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지금 그런 장면이 조금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북한이 정말 곤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탈북민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고기는커녕 계란 반찬도 못 먹어서 뭐 계란 배급주는 날이면은 뭐 어머니가 지금 맨발로 뛰어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곤궁한 상태이기 때문에 270만 원의 돈이 아니더라도 저런 제안에도 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탈북민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대북 확성기를 제공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했는데 효과 보겠습니까, 설 변호사님?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투입이 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또 한글, 그러니까 뭐 이게 국어로 나오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아까 광고 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말로 나온 것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충분히 요동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북 확성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또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보내줄 필요도 있다 저는 보입니다. 근데 파병 군인이잖아요. 북한에 네. 있는 군인이 아니라 파병된 타지에 있는 군인인데도 영향은 똑같이 받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먹을 알아먹어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알아들을 사실 저 내용 보면서 네. 그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을 뭐 일정 지역으로 이주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주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남아있는 가족이 일종의 파병된 군인들의 인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방송 보고요. 네. 제가 정말 배고프고 전장의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탈영해서 아니면 저쪽에 투항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가족들이 있으니까. 고향에 둔 가족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탈북민들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탈북을 최종 결정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걱정하는 게 남게 되는 가족들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제 이주를 해서 뭐 특정 장소에 수용하겠다라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사실 북한군이 투입될 전투 현장이 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고 그 지역이 뭐 아주 교전이 자주 벌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해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아마 현장에 나가 있는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북한군의 어떤 심리 상태도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심리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인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동시다발로 한반도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검은 가죽 자켓 입고 공개가 돼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게 마치 그 파병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시점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행보와 또 저런 모습을 공개하니까 내부 단속욕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좀 본인의 영향력이 건재하다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예, 의미가 있겠죠. 좀 더 과시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 양경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일각에서는 위험 징후다. 네. 왜냐하면은 동시에 또 여기에는 또 물풍선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그 정권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반영된 그런 행동이고 사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좀 행보라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판단으로 뭐 이를테면은 줄타기를 한다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뭐 본인의 어떤 정말 그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런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 그 안보 위협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